불안불안했는데 기어이 사고를 쳤다. 일단 수습이 급하다. 조금 천천히 올려, 천천히 올려. 아, 계속 빠진다, 계속 빠진다. 안 된다. 어떻게 봐, 1톤 벼가 쏟아지면 손으로 퍼담아야 한다. 앞이 넓으니까 이걸 밑에다 대고 한번 해보려고. 통째로 집어넣으라고. 아니, 완전히는 안 들어가는데 이 주둥이만 넣으라고. 저녁에 지게차 다 하나 더 갖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돼. 지나와. 오라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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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내리라고, 기다. 안 된다고, 밑에를 못 갖고 간다고. 아. 넘어진다고. 됐어, 그냥 내려, 내려. 거기서 내려. 밑에를 못봤는데 빠졌나 봐요. 아버지가 하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터. 흔적 없이 치워야 한다. 잡아봐. 여치다, 여치. 여치가 보이냐, 지금? 어? 아, 사장님, 사다놨어야지, 미리미리. 이리 놓고 큰 거 치워. 아우, 무거워라. 마지막 자루를 가지러 다시 논으로 가는 길. 마음이 착잡하다. 아이고. 저녁을 안 먹고 도망가야 되나? 걱정이네. 아. 실수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지체한 사이에 추수가 다 끝났다. 왜? 너 왜 늦게 왔냐? 어? 왜 늦게 왔어? 아, 차가 자꾸 지나가가지고. 이게 내가 혼자 지게차 왔다 갔다 하면서 꽂으니까 이게 하나 꽂으면 차가고 하나 꽂으면 차가고 그래서. 별일은 없었어. 연륜이 쌓이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 병훈 씨, 눈초리가 매서운데. 민재 씨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 골몰한다. 아빠요. 아빠도 이제 나와. 이게 너 먼저 업무 오라고. 아빠 오기 전에 어떻게 해보게. 알았다고. 마음이 급한데 앞서가는 콤바인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 어, 제발 나를 먼저 보내줄 수 없을까. 어떻게든 아버지보다 먼저 가서 뒷마무리를 해야 한다. 아직도 수습 중. 친척 어른들까지 거들고 있다. 아, 진짜 제가 잡을게요. 아, 진짜 문이 생해. 애물단지 아들 때문에 선희 씨는 손이 시숙과 동서 손을 빌렸다. 이제 아빠 오기 전에 키우려고 그랬지. 잘못은 못 찍겠어. 맞아. 이미 엎어진 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한가하게 손으로 퍼담을 시간이 없다. 아무라. 야, 들어와, 이거 좀 들어와. 와라, 와라, 와. 숙분의 직원도 불러세웠다. 여기 못 올리잖아. 올릴 수 있겠어? 하나, 둘, 셋, 끼웠! 자. 오케이. 이게 거파려! 북새통을 버린 덕분에 새 자루에 별을 다 옮겨 담았다. 이제 사고 흔적만 지우면 끝인데. 아, 다치니까 온다. 웃음이 나오네. 찰떡처럼 붙어 다니는 모자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 봐도 알겠다. 미리미리 좀 치워놓은 거 해야지. 아니, 미리미리가 아니고 그런 건 갖고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우리가 문 껐을 땐 괜찮았어. 아, 됐어 이제. 다 썼다 나. 폐기첩을 해봤나 봐, 사장님.
해결하면 해결해야지. 어째 이러고 어, 있냐? 그래. 어쩔 수, 뭐 어쩔 수 반응이 있나. 다르다. 내가 사고 줬을 때하고. 어쩔 수 있나. 괜한 걱정을 했었나 보다. 잠에서 깨자마자 현서 먹일 아침밥을 준비하는 정우 씨. 엄마 왜 밥 안 줘? 현서 배고픈데 왜 밥 안 줘?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요. 할머니 현서 밥 안 줬다고. 어머니네서 어렸을 때 계속 이제 제가 어머니네서 자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일하기 전에 밥 항상 드시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은. 그게 몸에 뱄나 봐요. 항상 먹어요. 가리바. 부자는 달콤한 인사 중. 어르신 식혜 갔다. 갔다 오면 재밌게 놀자. 약속. 추수가 바빠 놀아줄 새가 없었다. 나 현서 보내고 갈게. 안개 많으니까 운전 조심해. 운전 천천히 하고 와. 아들. 일어나 얼른. 왜 맘마 먹고 씩씩하게 어린이집 가야지. 엄마. 좀 더 잘 거야? 네. 더 잘 거예요? 엄마 10분만 더 잘 거예요? 아, 10분 있다 깨우게 그러면. 아, 어떻게 안 일어나냐. 일찍 나가야 해서 마음이 급하다. 깨울 방법이 없을까? 혼자 진짜 이쁜 누나 있는데 여기 봐봐. 빨리 와봐. 이쁜 누나 소리 나오네.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안 나오더니 우리 아들. 역시 이쁜 누나라면 환장해. 우리 남편처럼. 아들 아빠처럼. 무라키고. 아이 덕에 잠시 조급함을 잊는다. 얼른 먹고 가자. 엄마 오늘 일하러 갈 거야. 아 이쁘다. 오늘은 일정이 많다. 내일 아트 수업이 끝나면 오후엔 추곡 매상에 응원을 갈 참이다. 그 시간 병훈 씨가 오늘 매상에 싣고 갈 별을 싣고 있다. 선희 씨는 벼의 수분을 측정하는 중. 몇 프로 나오냐? 15.7. 15.9? 7. 정부에서 벼를 매입한 후 창고에 보관할 때 썩지 않도록 수분율을 낮춰야 한다. 제대로 말려졌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갖고 나갔는데 수분이 안 맞으면 또 검사원이 검사를 안 해주니까 다시 말려야 되거든요. 갖고 돌아서. 1년 농사를 결산하는 날이라 개운한 기분으로 나가려는데. 이게 왜 안 오냐 여기가. 아 나 저 천하 태평이네. 빨리 안 올래? 야! 핸드폰 보지 말고 빨리 오라고. 빨리 좀 오라고. 아, 그 핸드폰 보면서 걸어오지 말고. 복장이 터진다. 드디어 출발. 덤덤하게 따라가는데 앞장선 아버지를 보니 긴장된다. 1년 농사 지은 거죠. 검사 받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매상 장소는 농협. 벌써 농가 트럭들이 도착해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뒤에. 민재 너는 여기다 세워. 여기 차 들어가야 되니까. 추곡 매상은 기다림의 연속. 특히 오늘은 진행이 더 더디다. 손백은 오늘 한 번에 다 하니까 여러 동네에서 오니까요.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인근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1년 동안 키운 수확물을 선보이는 날. 전국에서 손꼽히는 쌀 생산 지역이라 호시절에는 왁자지껄했었단다.
옛날 같아서는 매달 한 날 주머니에 돈 들어온 날인데 지금은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별 재미도 없어요. 아, 기다리는 것도 있네요. 아,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추곡숨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 분위기를 익힐 겸 돌아보려는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서 찾아왔더니 맛깔스러운 전을 부치고 있다. 아침에 밥 안 드시고 오신 분들 많거든요. 이걸로 요기도 되고. 지역의 다이빙 스타였던 민재 씨가 농부가 된 건 여기서도 화제. 농사진 거 일어나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힘 안 들어? 아, 힘든 건 운동도 힘드니까. 기분은 괜찮은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아들을 위해서 잔소리하지 뭐. 자네 잘 되라고. 아들을 위해서 굴지 잘 되라고. 아니야, 아니에요.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조금 많이. 어머니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병훈신의 차례가 됐다. 쌀 한 톨에 쏟는 농부의 땀이 7근이라고 했던가. 그 대가를 온전히 받았으면. 다른 집 별을 보고 온 민재 씨가 씻고 온 걸 살피고 또 살핀다. 매상이 솔직히 뭔지도 몰랐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심는 것부터 제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많이 쓰지 않나. 일단 가보면 알겠지. 아빠 집 유민장이 있으니까. 알았어, 그럼. 별을 내려놓고 일하러 간 병훈 씨가 민재 씨를 호출했다. 정호, 일로 와, 일로 와. 조심해, 조심. 조심. 임신해서 커피 못 마셔. 조심하라고. 내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길. 어머니, 어떻게 저것도 남겼어요? 아, 너 아까 저기 하니까 보면 배고플 것 같아서 따뜻할 때, 막했을 때 먹어야 맛있는데. 따뜻! 일부러 미진이한테 맛있는 음식을 보면 며느리부터 생각나는 선희 씨. 사랑 넘치는 시어머니다. 양이 많아서인지 벼 채취가 오래 걸린다. 아, 저분이구나? 젊은 남자? 제 모자, 까만 모자. 왜 가서 그러려고 뱃속에 아이 용돈 준게. 나락 좀 잘 봐주세요. 농사 짓는 남편을 지켜봤기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나락 짓죠. 잘했잖아요. 네. 채취한 벼의 시료로 품질 검사에 들어간다. 나달의 모양과 색깔, 수분 함량 등을 종합해서 등급 판정을 하는데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뉜다. 언제 올라가? 기대하는 대로 특등급이 나올까? 결과가 나왔다. 1등으로. 아, 근데 특등급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희 씨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 굶어야 되겠다. 몇 자루는 특등급을 자신했는데 전부 1등급이라니. 결과가 조금 서운해요. 이제 어쨌든 간에 1등이어도 잘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욕심에는 특등을 좀 줬으면 했는데 검사원 눈에는 이게 양이 안 찼나 봐요. 계속 할 건데요, 뭐. 그러지? 이런 날도 있어야 돼. 맨날 책 맞으면 재미없어요. 가시자. 그래, 가자. 내년을 기약한다. 다음 날 오후. 이제야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손볼 짬이 났다.
어지간한 수리는 직접 하는 병훈 씨가 비닐하우스도 보수한다는데. 은재야. 어. 세 번째 끊었다가 테이프로 묶어줘. 추운 날씨에 비닐 전체를 갈면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일단 테이프로 때우려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닐이 쪼그라든 것 같아요. 수축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닐이 펄럭일까 봐 바람이 잦아든 틈에 하려는데 쉽지 않다. 조심해. 끈을 잡든지. 지붕 위에 올라간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작업 중. 우리는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넓게 보이기는 해도 잘 모르는데 많이 찢어졌나 봐요. 건조장을 보수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서 더 걱정스럽다. 오늘 다리에 쓰러 빠진 거 몰라. 천장 위에서 긴 시간을 버텼더니 온몸이 뻣뻣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따라서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장이라는 사람은 일 뒤지게 오고 아들은 일을 째까밖에 안 한 것 같아. 원래 보조가 힘들다고. 아, 그래서 밑에서 사다리만 잡고 쳐다보면 보고 있었구만. 아니, 내가 가려고 했지만 걱정한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차마 두 번은 물어볼 수 없겠더라고요. 깊은 마음을 알아줘서 쓰겠다. 너 아들을 낳아봐서. 먼저 올라간다고 해도 말렸을 것이다. 꼼꼼하게 손을 봐놔서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